제가 오늘 로봇 관련주를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제 기법 강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제가 이제 포션 기법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렇게 비중을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해서 종목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가지고 오면서 디테일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는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포션 기법은요. 한번 하게 되면 추세만 잘 타게 되면 아까 DB 하이텍에서도 보셨다시피 단기간에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와요. 물론 거기다 비중을 50%, 60%, 100% 실어서 많은 수익을 보시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거 대응이고 그다음에 이 대응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고 바로 제가 이제 기법 강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 미코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이제 미코 같은 경우에는 미코에 대한 이러한 부분보다는 자회사가 많은 이제 재료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미코 세라믹스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이러한 미코 세라믹스가 바로 전구체 배터리 관련으로 해서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상장된 미코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도 2년 동안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아니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거래량이 이와 같이 증가가 되었는지를 딱 보시고 보통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죠. 차트, 캔들, 그다음에 차트에도 캔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재료, 재무제표, 사실 이제 글로벌 증시까지 살펴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러한 거래량을 증가가 되었을 때 어떠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게 인터넷으로 조금만 찾아보신다 하더라도 바로 단기간에 숙지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급감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1억 4천만 주의 지난해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일봉으로 바로 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봉 보시게 되면 어떻죠? 지금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제 부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3월 15일 날 환산을 하면은 약 600만 주지만 바로 이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지 않을 것 같아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다시 말해서 포션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면서 주가는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입을 해야 될 공간은 바로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 포션 기법이 해당이 되면서 진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금일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제가 항상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는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포션 기법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이게 몇 프로 상승이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15% 20%까지 상승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박스권들 충분히 견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얼마 하락이 안 나온 것 같지만 이 하락도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10% 이상의 하락을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 비중을 다 실지 말라는 겁니다. 다 실지 말고 어차피 포션 기법은 한번 상승 나와주면 기본적으로 15%, 20%, 30%, 50%까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 다시 말해서 비중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항상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만약에 내가 우리가 여기서 미코를 진입을 했다라고 한번 예상을 하고 제가 한번 그 실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전일이었죠. 바로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환기 종목에 대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바로 실시간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요. 제가 한번 이제 봤는데요. 미코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반등이 사실 좀 나오게 된 상황인데, 제가 바로, 현재가창도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제 호가창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호가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물량이 여기에 많이 없어요. 물량이 많이 없는데, 여기에 아마,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한 4만 주 정도, 4만 주 정도의 물량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떠한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손절 물량을 받아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코를 제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잠깐 봤는데, 12,000원, 그리고 11,600원, 그리고 11,000원 부근에서 손절 물량을 받는 부분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황제 종목이니까 웬만하면 제가 지금 대응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포션 기법에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절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공략을 하셔서 어떻게 되죠?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만약에 13,000원, 14,000원에 잡았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를 제가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나왔을 때 11,500원, 11,000원 부근 하게 되면 평당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액 잠깐 분봉 볼게요. 분봉을 보게 되면 볼게요. 그럼 보시면 11,000원, 그다음에 11,500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가 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구간,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평당가를 낮추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나왔을 때 그때 빠져나오는 이러한 하나의 발빠른 전략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중요한 대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션 기법에 대해서도 좋지만 금일과 같은 이러한 악재가 되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쌓아가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어차피 바로 또 다뤄야 될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음 종목 때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코는요, 포션이 터졌고, 뭐 포션이 나왔고 이후에 좀 악재가 오늘 터져서 많이 떨어졌는데 당장 이제 꼭 사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또 비중도 많이 안 실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감사 시즌이어가지고 노란 톡방에도 보니까 감사 보고서 미제출한 기업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올라오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대응법이 따로 있을까요? 대응법이 사실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제 미리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대표들도 내부자 정보를 이용을 해서 미리 주식수를 줄였다라는 게 얼마 전에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된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월부터는 거래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노란톡방에 들어오고 계신 분들, 저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질문 주신 종목 중에 제가 이제 답변은 제가 이동 중이라 답변 못 드렸지만 비덴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이미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기술 투자를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덴트가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빗썸으로 해서 비덴트가 수익, 다시 말해서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도 2년 전에 많은 매매를 했고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은 바로 이러한 이슈, 불안감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제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러한 시즌에서는 피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불안하다 싶을 때는 매매를 좀 멈추고 굳이 그 종목은 공략하지 않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강의도 이어가 볼게요. 아까 어떤 말씀해 주려고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 드릴 종목 바로 러셀이거든요. 이제 러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러셀 로보틱스가 이제 최근에 재료가 이제 발생이 된 게 스펙주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바로 비상장 법인이 상장이 된다라는, 우회 상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러셀 이제 또 많은 이제 상승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이제 급감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두말하면 이제 입 아프죠. 바로 1억 9천만 주고 이거를 일로 환산을 하면은 바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로 제가 이제 여기서 디테일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보시면 이제 일봉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종목들마다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지만 어떤 건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건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비중을 낮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시가총액. 시가총액을 이제 보시는 부분을 염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보시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에는 드론 관련주기도 했고 현재 이와 같이 상승이 나오게 된 건 물론 로봇 재료 이슈로 인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이게 지금 얼마 하락이 안 나온 것 같아도요. 기본적으로 이런 하락세가 조정세가 20%는 됩니다. 그럼 이러한 20%대 만약에 이러한 구간에서 잡았으면 심리적으로 어떻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거,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됐죠?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더 하락이 나왔으니까 심리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에 대한 조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이 구간, 이 구간 이해되시나요? 아까 제가 미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미코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러한 구간에서는 분명히 손절 물량이 나올 거고 이러한 손절 물량을 가지고 여러한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다리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거래량이 동반이 됐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왔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도 비중을 실었으면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션 기법 100%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70%만 되더라도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일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비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포션 기법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당연히 진입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봉을 봤던 거죠. 연봉 다시 가서 볼까요? 이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러한 구간들 이미 차트가 어떻죠? 하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요 여기에 지금 위치에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는 게 연봉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 위치는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눈치 빠르시는 분들은 이러한 구간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봉으로 봐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지금 손절 물량을 받고 올리게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아 포션 기법 안 맞는 게 아닙니다. 포션 기법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적어도 지금 여기서 이제 이평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이평선들이 어떻죠? 역배열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정배열로 바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결국엔 뭐예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디테일이 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내가 만약에 주린이라고 하게 되면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러셀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금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공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공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가 얼마나 좋아요? 로봇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장이 된다는 건데 그럼 하락이 나와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이 바로 공격적인 자리인 거고 그리고 1차, 2차, 3차를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보통 개인적으로 2차 매수까지 합니다. 그러면 지금 1차 매수를 가지고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러한 종목들은 두 번, 1차에서 두 번을 나누는 거고 2차 예를 들어 P3라고 할게요. 그럼 P3에서도 아까 제가 미코에서도 봤죠. 손절 물량이 12,000원, 11,500원, 11,0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구간을 갖고 한 번 들어갈 때, 한 번 진입을 할 때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게 이게 하나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주식 고수분들은 이러한 디테일들을 다 하나씩 다 만들어가면서 많은 수익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반드시 숙지하시고 다 내 것으로 다시 한번 소화하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SP 시스템입니다. 이제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바로 고객사를 두고 있고 그 밖에 LG 삼성에 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으로 해서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재료가 굉장히 좋죠.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지금 다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테마가 이제 조성이 됐다. 그래서 바로 이제 봐서 말씀드리면, 그렇죠? 지금 거래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이제 조금 이해되실 부분들, 요것도 이제 디테일이 있는데, 요 디테일도 다음에 한번 이제 설명드릴 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거래량이 줄었는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음봉을 만들었어요. 요것도 당연히 제가 디테일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려보고, 아무튼 지금은 많은 상승을 골로 일으킨 그런 상황인데,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제 당연히 필요 에너지는 이렇게 보이시고, 그다음 이러한 구간들,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구간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이제 캔들이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대형인데 보통 이럴 때요. 이런 캔들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항상 제가 지금 계속 시행착오로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이렇게 캔들이 갔다가요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대응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러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미코에서도 금일 제가 실시간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하락이 나왔을 때도 대응 방안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포션 기법에 해당되니까 상승 나오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도 예상을 하시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돌려 나옵니다. 쌍바닥 찍고 나오니까, 요런 거는 경험을 해보시면, 어떻죠? 포션 기법에 대한 믿음, 확신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요 구간이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더 빠졌죠. 요것도 하락이 대략적으로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빠지게 되면 이 구간, 다시 말해서 P3에 대응을 해야 될 이러한 구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지만, 정말 이러한 기법 숙지를 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대응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내 계좌가 뭐 5%, 10%에서 3%, 30%, 50%, 100% 근접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일 제가 정말 많은 디테일 말씀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반드시 필기하셔가지고 이러한 거 숙지하셔서 반드시 내 수익으로 안아가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기법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